이거라도 할까 봐. 아니, 우리가 뭐 하게끔 냅둔 것도 아니잖아. 아우, 진짜. 이번 제품 진짜 40초 팩인지 해보자. 야, 이거 너무 준비만 봐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고? 자, 봐라. 불 나오지. 분위기다. 컷을 나오지. 뭐 이렇게 그냥 컷을 나오지. 사운드까지. 차이 나는 게 느껴지지 않니? 장난 아니다. 자, 이 제품을 소개해 줄 거야. 뭐 하는 거야? 이 제품은 세안하고 나서 토너로 결정분만 해주고 바로 사용을 해주면 되는데, 자, 이게 진짜 이게 찐이야. 이게 뭐냐면 스틱 앰플이거든. 피부 고민에 맞게끔 앰플이 들어있어서 쭉 짜서 피부에 슝슝 발라주면 피부가 아주 촉촉하고 고와져. 그리고 이제로 마스크가 들어있지. 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붙여주고 나서 40초 정도 지나면 충분히 40초? 40초 정도가 지나면 충분한데 오케이 좀 관리를 할 수가 있어. 그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이 되면서 이런 게 생겼대. 피부 온도가 감소된다고 하거든. 클린 효과가 뛰어나는 이유가 같아. 진정 효과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언제든 집에서 간편하게 모델링 마스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. 뭐 하는 거니? 혼자 촉촉하네? 야, 내가 촉촉하려고 지금 꺼냈잖아. 대박, 끝나야지. 진짜 건조해. 우선 밑에 봐봐. 오빠 붙여, 오빠 붙여. 내가 어제 마스크팩도 분명히 하고 왔단 말이야? 응, 나 그럼 이번에 이거 붙일게. 양심 있네, 사람이. 이번엔 술디가 발라볼 거야. 오! 발랐을 때 느낌 어때? 시원하네. 오, 자 이제 진짜 건조한 노아의 주범이 건조한 장소로 우리 쪽 가보자. 지금도 늙고 있는데 어디를 또 가야 돼? 아, 잠깐만 있어봐. 봐. 아, 법카다. 콜드브루 먹지 너. 콜드브루 두 잔 주세요. 그 콜드가 되게 콜드한 거잖아요, 그죠? 일부러 이런 거 아닌데. 어, 근데 확실히 시트 마스크는 20분 정도 붙이는 이유가 있나 봐. 아니, 20분 지나니까 좀 마르는데 정말 촉촉해. 아직도 붙어 있잖아. 이게 바로 모델링 마스크를 쓰는 이유죠. 시트 자체가 수분감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용을 해도 촉촉하고, 앰플을 발라두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착 밀착해서 피부 속에 꾹꾹 눌러 담아주다 보니 더 촉촉하고 광이 나는 기분이에요. 몸은 회사에 묵혀있지만 마음만은 에스테틱에 있는 기분이랍니다. 대박. 왜? 봐. 장난 아니지? 우와, 광 장난 아니다. 오. 괜찮은 것 같은데. 촉촉한 것도 중요한데 요즘 열받을 일이 너무 많지 않냐? 너. 우리 마지막으로 쿨링 시럽 한 번만 악! 하고 가자. 딱 그거 걸려봐. 히터에 얼굴을 바싹 구웠더니 저는 37.5도, 리아는 37.3도가 나왔어요. 지금부터 크라이오 러버를 40분간 붙였을 때 온도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실험해볼게요. 리아야, 응? 너 옛날부터 쿨링 되게 좋아하잖아. 응? 이유가 있나? 야, 우리가 또 교육팀 짬바가 있지 않냐? 짬바? 뭔바? 짬바 몰라? 짬에서 나는 그런가? 바이브래. 아, 나도 그래? 오늘 처음 들었어. 피부 온도가 떨어져. 그러면 항상성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려고 하거든? 그때 피부 수분 공급이라던가 피부 영양 공급이 싹 하고 돌아. 나는 그때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. 귀엽다. 사랑해. 예쁜 거 찍어달라고 하셨잖아요. 예. 그거를 좀 지금 찍었으면 좋아요.
어? 리아야. 응? 점점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. 너무 느껴? 드디어 쿨링 세계에 입문을 하셨구먼. 뭐지? 아니, 진짜로 응? 뭔가 싹 점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야, 앞으로 쿨링이 필요할 때 지속적으로 크라이오러버를 쓰란 말이야. 계속 쓰다 보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수분하고 영양 공급이 휙 하고 돈다는 느낌이 뭔지 알 수 있을 거야. 대박. 나도 떼볼까? 어, 진짜 탱글탱글해진 거 봐. 장난 아닌데? 장난 아니야. 효과가 있긴 있네. 어, 진짜. 야, 앞으로 그러니까 쿨링이 필요할 때는 크라이오러버를 붙이란 말이야. 대박! 진짜 말 잘했어. 나도 말 좀 하자. 앞으로 열받을 땐 매일같이 붙여. 진짜. 오늘같이 상사가 짜증나게 할 때 붙이고 자꾸 뭔가를 때 붙이고 남편이 집을 나가 붙이고 5시 반에 업무 생겼을 때 붙이고 야근 생기게 붙이고 해변가 무리한 걸 요구 얼굴 뜨거워 붙이고 알았어 이제 알았어 너 다 해 너 다 하고 우리 퇴근 좀 하자 많이 붙여 이제 집에 가자 자 끝인가요? 고마워 쉽지 않다 아유 사회생활 다 이런 거겠지 아 난 10년째 같은 생각이다 아 이사님이 댓글이나 달아주셨으면 좋겠다 가입은 하셨겠지?